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케다 약품에서 온 오쿠지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일본의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에서 2시간이 걸려서 이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ICHQ1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애니젠의 이 김삼식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때 이제 한국어로 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통역이 잘 제공이 되어서 꼭 일본어로 이제 강연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일본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또 통역을 들으시면서 이 한국어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우선 오늘 이렇게 저에게 이런 멋진 그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발표는 ICHQ11 이 임플리멘테이션 워킹 그룹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출발 물질 선정과 타당성에 대해서 조다 명확한 설명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2017년 8월에 완성을 했던 Q&A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설명은 드리진 않겠는데요. 이 법적 면책 조항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제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런 구성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ICHQ11 가이드라인의 그 배경 정보, 그리고 Q11의 모 가이드라인의 섹션 5.1의 ICHQ11의 일반 원칙과 주요 컨셉,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일반 원칙과 Q&A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실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의 내용을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ICHQ11의 모 가이드라인 그리고 Q&A 이 두 도큐멘터리를 잘 이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른 ICH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ICH 가이드라인도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CHQ11 모 가이드라인은 원료 의약품 개발과 제조와 관련된 업계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ICHQ11의 적용 범위는 화학약품,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응용의약품, 그리고 생물 기원 유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물질과 기존의 이 원료 의약품 양쪽이 다 대상이 되고요. 이 원료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이 트레디셔널 그리고 인헌스드 이 방법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5월에 ICH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CHQ11 Q&A 문서는 ICHQ11의 이 5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물질의 선정과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ICHQ11의 5.1은 합성, 반합성 생물,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물질의 출발 물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2에서는요, 특정 출발 물질의 선정을 할 때 그 타당성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ICHQ11 Q&A 문서는 제한이 된 제조 공정과 그 컨트롤에 관련된 과학과 지식에 근거한
Q11 모 가이드라인의 일반 원칙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제 당국과 업계의 컨셉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또 이것을 컨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16개의 질문과 그 대답을 마련을 했습니다. Q11 모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원칙 적용을 하는 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이 유용한 디시전 트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출발 물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원칙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된 출발 물질을 왜 선정을 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ICH Q11의 전반적인 모든 원칙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한이 된 출발 물질이 일반 원칙의 전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출발 물질을 선택을 한 타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ICH Q11의 Q&A의 문서의 적용 범위는 Q11의 모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포커스는 합성 원약입니다.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응용 의약품 그리고 생물 기원 유래 의약품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11 모 가이드라인과 Q&A 양쪽 문서는 승인 신청 첨부 문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임상 개발 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이던스는 마스터 파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스터 파일에 제출이 되는 정보는 ICH Q11 모 가이드라인과 Q11의 Q&A 문서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Questions and Answers의 그 문서의 지침은 Q11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침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신청 자료 또 마스터 사이트에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약 제조 프로세스 또 그 관리에 이제 큰 변경이 제한이 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그 제조 회사의 합성 공정에 쓰일 수 있다고 인정이 된 그런 출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ICH Q11의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포자를 한다면 다른 회사의 이 출발 물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ICH Q11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출발 물질의 선택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일반 원칙 전문은 이 발표 자료 제일 뒤쪽에 부록 1로서 제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제조회사는 특정 원칙 또는 선택이 된 원칙을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선정과 타당성을 전체 일반 원칙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한이 된 출발 물질이 일반 원칙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발 물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타당성을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조 프로세스 개시 부근에서 일어나는 변경은 이 원약의 품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제조 공정에 불순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또 제한이 된 관리 전략이 원약 제조 프로세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약 제조 프로세스의 충분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화학 변환 스텝에 대한 설명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3.2S.2.2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렴적 합성의 그 각 브랜치는 하나 이상의 출발 물질에서 시작을 합니다. ICHQ7에 기재되어 있는 GMP 규정은 출발 원료의 최초 사용에서 시작이 되는 프로세스에 적용이 됩니다. 5번 출발 물질은 정의가 된 화학적 물질 그리고 구조를 가진 물질이어야지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이솔레이션 된 화합물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6번 출발 물질은 중요한 스트럭처 프래그먼트로서 이 원약의 구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을 할 때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제조 프로세스 그리고 원약 중에 불순물의 생성 그리고 이제 페이트와 이제 퍼지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보는 규제 파일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페이트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반응을 해서 화학 구조를 바꾸는지 여부이고요. 퍼지, 제거라는 것은 불순물이 결정화라든가 추출 등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뮤타제닉 임퓨리티의 생성과 거동 그리고 제거는 합성 약물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고려사항입니다. 파이로트 규모 조작 등 제조 프로세스 개발 연구에서는 원약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조건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ICHQ11의 일반 원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약의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는 불순물이 공정 중에 어떻게 얼마큼 생성이 되고 각 제조 공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 불순물의 생성, 거동 그리고 제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한이 된 관리 전략이 왜 원약의 제조 공정에 적절한지를 규제 당국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원약의 제조 공정을 승인 신청 첨부 자료에 충분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제조회사는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의 스텝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공급원인 제조 공정은 일반적으로 추운과 관련된 섹션인 그 S.2.2의 그 제조 프로세스 또는 마스터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의 그런 예외는 불순물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Q11에 사용되고 있는 불순물의 설명에 대해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그 오리진인 제조 공정이 밝혀진 다음에 신청자는 그 과정의 직전 공정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제조 공정도 이 섹션 S.2.2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파라미터가 엄밀하게 제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특정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 유니트 오퍼레이션이 포함하는 제조 공정 등이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잠재적인 출발 물질이 최종 API로 이어지는 몇몇 화학 변환 공정이 있을 경우에 이 출발 물질은 그 포인트보다 좀 더 업스트림, 하나 업스트림이 된 그 제조 공정에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세스가 GMP 조건 하에서 충분히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S.2.2에 포함을 시키는 제조 공정 수를 검토할 때 신청자는 그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 방법, 예를 들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분리와 검출 원리가 다른 방법 등 그런 관리 전략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불순물이 비변이 유발성 그리고 변이 유발성 불순물에 대해서 원약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런 이 스레드 홀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물이 약물 물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을 하는 스레드 홀드는 이 불순물의 독성에 의존을 합니다. 이 비변이 유발성 불순물에 대해서는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이 스트레이트 홀드는 ICH-Q3A의 정의가 되어 있는 불순물의 이 식별 역치입니다. 이 변이 유발성 불순물에 대해서는 ICH-M7 허용 한도의 30%의 그 이 변이 유발성 불순물이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 속의 불순물이 이런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불순물의 생성을 이루어진 그 제조 공정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적으로 원약의 그 불순물은 이 제조 공정에서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그 영향을 미치는 스텝은 원약의 불순물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 오리진입니다. 네, 멀티플 스텝에서 계속 이어지는 유연 물질에 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초기에 제조 공정에서 발생을 하고 원역에 잔류하던가 아니면 캐리오버 되는 불순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원역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제조 공정에 걸쳐서 이 원역이 또는 그 전구체 안에 불순물이 이 캐리오버 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가 되는 불순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지속적인 그 persistent impurity의 원인이 되는 제조 공정은 S2.2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되지 않습니다. 포함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개념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Q11의 모 가이드라인의 예사입니다. 이 브록에 있는 이 example 4를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는 이 엔안티오모 불순물이 제조 프로세스 스텝 1에서 생성이 되고 식별 역치를 초과해서 이 API 안에 이 생성하는 불순물의 공급원이 됩니다. 이 불순물은 약물 물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멀티플 스텝. 이 경우에는 이제 스텝 2와 스텝 3인데요. 여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존속이 되는 불순물의 예입니다. 이 원역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불순물은 공정 중 제조 공정 4, 5 그리고 6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persistent impurity의 개념은 카이랄 불순물에 지금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 카이랄 불순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신청자는 처음에 불순물 1이 공정 1에서 생성이 되어서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합물 A를 원약의 잠재적인 출발 물질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 스톱 프로세스의 스텝 2 그리고 3에서는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도입이 되지 않았고 관리 전략에서 주의 깊게 제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거울상 이성체 불순물, 그러니까 이게 불순물 1인데요. 이것은 Q&A 5.8의 기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persistent impurity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관리 전략에서 원약 중에 엔안티오머 불순물의 캐리오버를 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D가 출발 물질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example 4는 API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공정 1, 3 그리고 5 에서 비롯되는 이런 다른 상황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특정의 경우에는 엔안티오모 불순물이 여전히 이 persistent impurity입니다. 하지만 이 제조 공정 3에서 불순물 2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D는 더 이상 적절한 출발 물질이 아니고 출발 물질은 이 D의 upstream에 있는 예를 들면 C 이가 이 출발 물질로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실에는 공정 제조 공정 1, 2 그리고 3에서 불순물이 이 생성이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모디피케이션을 한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불순물 1은 더 이상 불순물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의 스텝 2와 3 그리고 원역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A가 적절한 출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물질을 선적을 할 때 뮤터지닉 임퓨리티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원형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을 검토를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이 원형 중에 뮤터지닉 임퓨리티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를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승인 신청 첨부 파일의 출발 물질을 정의할 때 ICH M7의 그 허용 한도의 30%를 초과해서 원약으로 이행을 하는 이 뮤터지닉 임퓨리티가 원약의 불순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Q&A에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순물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서의 제조 공정은 이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입니다. 앞서서 example 4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잔류 불순물 예외에서는 이 뮤터제니시티의 불순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뮤터제니시티 가능성 있는 불순물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ICH M7의 해저드 평가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이 원약 중에 뮤터제니 임퓨리티의 캐리오버의 리스크를 결정을 하는 것이 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원약 중에 캐리오버 되는 불순물의 평가하고 그리고 원약 원료에서 이 원약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시약 그리고 중간체 평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승인 신청 첨부 파일 안에 제한이 된 출발 물질의 업스트림 공정의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라든가 중간체가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뮤터제니시티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약의 ICH M7의 허용 한도를 30% 이상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출발 물질을 선정을 할 때 뮤터제닉 임퓨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체 중에서 시판제 원재료 또는 불순물의 뮤터제니시티를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리스크 베이스의 추론을 사용을 해서 허용되는 일일 섭취량의 30% 이상의 API로 캐리오버 되는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약이 이 그 자체로 그 유전 독성이 있고 진행성 암의 적응증 치료를 의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변이 유발성 불순물은 ICHQ3A의 식별 영치를 넘지 않는 한 원약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ersistent impurity라는 개념은 제조 공정의 출발 물질을 선택하는 목적에서 이 변이 유발성 불순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11의 일반 원칙에서는 이 뮤터제니시티를 유발하는 시약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이 신청서의 섹션 S2.2에 포함이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오버 리스크에 관해서는 출발 물질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지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공정 출발 물질이 Q11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정의가 되면 이 뮤터제니시티를 가지는 이 불순물의 캐리오버 리스크를 영향을 미칠 프로세스의 변경은 ICH M7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5.6에 근거를 해서 이 시판되고 있는 이 화학물질과 수탁합성이 된 화학물질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Q11 Q&A에서는 이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과 수탁합성된 이 화학물질의 구별에 대해서 상세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CH-Q11 모 가이드라인은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적절한 출발 물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선택의 정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종종 시판되고 있는 출발 물질의 의도되고 있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출발 물질을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출발 물질이 비의약품 시장에서 상품 물질로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A에서는 이 의약품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 자사에 의거한 화학 물질이 시판되는 화학물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제조사의 외부에서 제조가 된
되었지만 이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가 된 화학약품은 시판되고 있는 이 화학물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긴 하지만 유일한 사용이 의약품 원약의 제조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판되고 있는 원약의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한이 된 출발물질이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출발물질의 정합성은 일반 원칙의 모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당화되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는 슬라이드에는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Q11의 일반 원칙 그리고 대부분의 개념을 예시해드리는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횟수의 합성 스텝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사를 드리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와 또 정당성을 제시하는 특정 방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의도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 2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은 Q&A와 결정 트리를 사용한 합성 경로와 출발 물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은 실제 그 사례에 입각한 것인데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 구조가 그 글자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킴은 1년에 원재료 입력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렴적인 합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그 파란색으로 지금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세 가지 출발 물질 A, B, G를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중에 중간체는 노란색 사각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 물질 A 그리고 B는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도입이 되고 최종 중간체 F가 달성되기까지 복수의 반응 단계, 반응 스텝 그리고 단리가 아이솔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최종 단계에서 중간체 F를 제3의 제한 출발 물질 G와 커플링을 시킵니다. 출발 물질 G는 그 자체를 화합물 O 그리고 M에서 유래한 복수의 화학 변환으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스텝 8은 에난티오머가 풍부한 그 L 라세미 혼합물 라세미를 얻기 위한 라세미 혼합물 M에서 분할된 것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1에서 그 나온 그 원료 의약품 중에 불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현은요, 원료 의약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불순물, 그러한 그 제어 방법, 그들에 대한 제어 방법, 그리고 그것이 유래한 공정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와 관련되는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이와 같은 테이블을 꼭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전달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물 I는요, 스텝 6에서 O에서 N으로의 변환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퍼즐을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원료 의약품의 다양한 부분에서 복수의 스텝에 걸쳐서 존속되는 변이원성 불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자는 원료 의약품이 아니라 중간물질 G에서 ICH-M7 허용한도 이하로 제어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타 불순물은 모두 비변이 원성입니다. ICH-Q3A 식별 역치를 초과한 원료 의약품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 2, 4, 8 그리고 이제 7은요 모두 프로세스의 마지막 두 가지 스텝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출발 물질의 그 어떤 그 불순물에서 유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순물 3은 출발 물질 A 4스텝 상류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불순물 5 그리고 6은 출발물질 B의 2스텝 상류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순물의 대부분은요, 식별 역치를 웃도는 활성물질에서 캐리오버 되는 것이고 또 지속되는 불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순물 7은 그 원료의약품의 경미한 에난티오머이고요, 스텝 8의 분해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출발물질 G에서 특정되어 있는 불순물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변이 원성 불순물 1과 관련돼서 그 어떤 사항이 고려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변이 원성 불순물 1의 제어와 제한이 된 그 출발 물질의 선택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청자들은 어떤 그 원재료 그리고 중간체 그리고 불순물이 ICH-M7에 의거해서 변이 원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리스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불순물 1은 돌연 변이 유발성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대조 없이 불순물 1은 30% ICH-M7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약물 속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순물 1은 Q&A 5.7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료 약품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순물 1은 스텝 6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4개의 후속적인 스텝을 거쳐서 원료 의약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텝 7에서 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 1은 지속되는 변이 원성 불순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Q&A 5.10에 따라서 프로세스 기술에 변이 유발성 불순물을 포함한 모든 스텝을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화합물 지 속에 있는 그 전구체를 ICH-M7 허용 한도 이하, 다시 말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선택지 2에 부합하는 허용 기준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불순물 일의 수준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 트리 파트 1은 제안하는 출발 물질의 화학 구조라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보는 평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Q&A 문서의 부속서 1에 결정 트리가 어떻게 제안된 출발 물질의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예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박스 안에는요. 고려 중인 컨셉에 관한 관련되는 Q&A 상호 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 트리의 최초 부분은요. 제한된 출발물질 ABG의 구조 요소를 평가합니다. 구조가 합성 스킴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PPT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론적으로는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결정 박스를 보시면요. 소요 출발 물질이 화학적 성질 그리고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자료 A, B, G 모두 이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요. 소요 출발 물질이 중요한 구조체로서 원료 의약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가지 출발 물질이 모두 이 원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각 출발 물질의 대부분은 원료 의약품 최종 구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요. 특정 출발 물질이 ICH-Q11에 주어진 정의에 따라서 시판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Q&A 5.6 다시 말해서 기존 의약품 이외의 시장에서 그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 그 제한된 출발물질 A, B, G 그 모두 본 신청자에 의한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NO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정 트리 파트 2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결정 트리 파트 2는요. 어떠한 그 제조 공정이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DS라고 이제 줄여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DS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적절한 출발 물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제조 프로세스가 GMP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정 박스는요. 제안이 이루어진 출발 물질의 상류 공정이 원료 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23페이지 표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한이 이루어진 모든 출발 물질의 상류 공정에서 생성이 된 불순물이 원료 의약품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불순물로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제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스텝 고려해야 할 다음 요소는 원재료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이 이루어진 출발 물질 바로 앞에 상류 공정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상류 공정의 불순물을 관리하는 단위 조작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나왔던 그 화합물을 출발 물질로서 정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제 공정을 추가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응 단계의 성질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불순물 모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세 번째 스텝 최종적인 고찰은 소수의 화학 변환 공정이 각각 제한이 된 출발 물질과 또 원료 의약품과의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출발 물질 A와 B 그리고 원료 의약품 사이에는 다섯 가지의 화학 변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이루어진 출발 물질 G는 불과 원 스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출발 경로를 합성 경로 조기 시점에서 재정의해야 되는 것을 재정의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G의 합성 경로 또는 공급업자에 대한 미래의 변경에 수반되는 리스크 그리고 BGMP 제조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방출 시험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검출되지 않는 불순물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가 포함되게 됩니다. GMP 하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들을 문서에 기술함으로써 관리 전략이 유효하고 또 유효물질의 품질이 제품의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걸쳐서 적절한 것임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어느 상류화합물을 출발물질로서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을 검출하게끔 설계가 된 분석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결정할 때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다른 어프로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앞서서 제안이 이루어졌던 그 출발 물질 G 그리고 I 그리고 J E와 관련돼서 출발물질을 재정의하게 된 합성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합물 H 그리고 G는 현재 중간체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정 7, 9 그리고 10에서 생성이 이루어진 불순물은 원료의약품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텝 6 그리고 8에서 생성이 이루어진 불순물은 후 공정에서 용이하게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따라서 불순물이 남게 된다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O 그리고 M을 출발 물질로서 사용을 하고 또 I 그리고 J는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출발 물질 I, J와 또 원료 의약품과의 사이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21페이지에 지금 적혀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요.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하다고 이런 그 세 가지 스텝이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출발 물질과 원료 의약품 사이에 적어도 세 가지 스텝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겠습니다. 결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행되는 화학 성질 그리고 전체적인 합성 경로 그리고 Q&A 5.11에서 설명된 그런 원칙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연구 2는요 사쿠라밀 모의자료 링크 그 PDF 보시면 이런 그 주소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쿠라밀에 사용되는 합성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 ICH Q11 Q&A의 구체적인 측면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트레이닝 슬라이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요. 사쿠라밀 모의 서류와 더불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C9이라고 불리는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성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합성 경로에 관한 흥미로운 특징은 6개의 공유 결합 형성 스텝으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은 소금이 아니고 유리 염기입니다. C3 그리고 C5의 그 중간체 C5 중간체 이 두 가지는요. 스킴 중에는 괄호 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달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약은 그 원료 의약품은 두 가지의 키랄 중심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의 키랄 중심은 구입되는 베타 아미노 디트릴 아미노 니트릴에서 유리하는 것입니다. 제2의 중심은요. 화합물 C6를 C6을 제조하기 위해서 고도로 입체 선택적으로 그 환화 반응을 거쳐서 공정 4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제2의 키랄 중심은요. 기질 제어 하에서 공정 4에서 디아스테레오 선택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또 중요한 점들은 이러한 그 사례들의 스텝 3 그리고 5에서 사용이 된 메틸 그리고 에틸 클로로포메이드의 양쪽 API의 중요한 구조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약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요, IHQ3A의 식별 역치를 넘는 원료 의약품의 비돌연변이 유발성 불순물에 관한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출발 물질에 도입되어도 좋은 변이 원성 불순물 또는 이제 프로세스 후기 데이터를 요약한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료의약품 중에 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9D1의 구조는 벤질성 질소에서 반대 그 입체 배치를 가지고 있는 디아스테레오모이고요. 그 스텝4의 그 환화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C9D1은 비돌연변이 유발성 불순물이고요. 1.0% 다시 말해서 식별 역치를 상회하는 약물 물질 사양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불순물은요, 원료 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불순물이 유래하는 공정인 공정4는 그 원료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으로서 판단됩니다. C6는요, 합성 경로 스텝4에서 제조된 중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H-M7의 허용한도 30%를 넘어서 원료의약품 속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돌연변이 유발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판되는 상품 브로마벤질을 사용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8은 비의약품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조 단편이고요. 합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8은요, 출발 물질로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판되지 않고 있는 화학물질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3 그리고 C5는 모두 시판되지 않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수탁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ICH Q11 일반 원칙 그리고 Q11 Q&A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단리 중간체는요, 통상적으로 적절한 출발 물질로서 간주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ICH Q11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7은 받아들여지는 출발 물질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것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마지막 화학 중간체이고 따라서 출발 물질로서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 복수의 변환 스텝은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정4가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생성하는 C7의 상류 공정이 있습니다. C7의 제한은 GMP 이하에서의 제조 프로세스를 충분히 가져오게 되지 않기 때문에 C7은 출발 물질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Q11의 원칙 중에서요, C6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출발 물질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C7처럼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생성하는 C6 상류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4는 벤질성 질소에 필요한 스테레오 선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어되는 중요한 스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C6의 제한은 GMP 하에서 충분한 제조 프로세스를 유발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6에는 출발 물질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C4는 수용 가능한 출발 물질일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은 이 중간체의 상류 또는 이 상류에서 유래되지 않습니다. 에난티오머는 벤더의 사양에 따라서 C2에서 제어가 이루어지고 또 거동 및 제거와 관련된 연구는 그것이 원료의약품 속의 ICH Q3A 식별 역치보다 충분히 낮게 제거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4의 상류 공정은 이 화학물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중하게 제어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가된 유닛 오퍼레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C4의 제한은 섹션 S.2.2에 포함되는 복수의 화학 변환 스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C4는 출발 물질로서 허용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엔안티오머가 임팩트 레벨에서 원료 의약품까지 운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불순물은 복수의 스텝에 걸쳐서 존속하는 불순물로서 간주할 수가 있고 C4는 여전히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Q11 원칙에 따라서 정당화된다는 점이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케이스 스터디 2의 결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빨간색 그 상자 안에 표시가 된 두 가지의 출발 물질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C8은 시판되고 있는 출발 물질입니다. C4는 Q&A의 그 해설이 나와 있는 출발 물질을 결정하기 위한 ICHQ11 일반 원칙에 준거한 수탁 출발 물질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슬라이드 데크의 목적은 공통 기술 문서, 그러니까 CTD의 섹션 S.2.2에 기재가 되어 있는 합성화학 제조 프로세스를 위한 적절한 출발 물질의 선택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출발 물질의 선택은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의 지식, 그리고 이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출발 물질을 제안할 때에는 HQ11 관련 가이던스와 그리고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Q&A를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슬라이드는 ICH 홈페이지에 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ICHQ11 Q&A 트레이닝 머트리얼로서 ICH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작성 시에는요, 미일 그리고 유럽의 규제 당국과 그리고 디스커션을 해서요, 트레이닝 머트리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머트리얼을 설명하는 그 나레이션이 달려 있는 동영상을요, ICH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